현아. 현아. 1992년. 92년? 6월 6일. 6월 6일. 2023년의 운과 네. 이분 성향이 어떤지 정으로 봤을 때. 아,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친구인 것 같아요. 외롭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의 끼와 재능을 막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남들이 생각하는 끼와 발산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뭐 쓸쓸하다 뭐 이런 것 쪽으로 좀 마음이 좀 외로워. 많이 외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현아는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남자를요? 연애를 해야 된다. 외로움, 자기 외로움을 달래려고 다른 거를 뭐 외로움을 달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현아는 연애로 풀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실제로 현아 씨를 봤는데 그래요? 예쁜가요? 면전에 바로 왔어요. 저는. 예쁘죠? 인형 같나요? 누군지 몰랐습니다. 진짜. 그래? 진짜야. 그래? 가로수길에서 실제로 봤는데. 네. 그래? 이쁠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 대표님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 솔직하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올리브영인가? 아무튼 거기서 만났는데. 현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 많아. 끼도 많고 그냥 아티스트 같아 얘는. 음악하고 춤추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이외 차원적으로도 끼가 많은 아이 친구인 것 같아요. 2023년도에도 뭔가 이 친구 하려고 많이 무던히도 노력할 거고 결과물 나올 거고 연애는 또 하겠다. 아무튼 현아 씨는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 평범하게 생겼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외로운 사주다. 네, 외롭다.